안녕하세요. 등국의 궁금증 해결 등국입니다. 프렉시블 종합편입니다. 금속재 가열 전선관의 종류는 1종과 2종이 있는데요. 2종은 프리카 튜브라고 합니다. 2종 전선관은 오늘 중점으로 알아볼 게 아니고 오늘은 중점으로 알아볼 전선관은 1종 가요 전선관입니다. 첫 번째 제품은 SF 프렉시블이라고 장력이 좋아요. 이제 잘 드러나고 꼬임 방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철판 두께는 0.25T 케이스 규격에 맞춰서 철판 두께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생산품 중에 두 번째는 GW 프렉시블이라고 해서 검정색 프렉시블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판 두께는 0.25T 철판 쓰고 있고요. 제품의 특징은 휨이 아주 자유롭게 잘 휘어져요. 방수가 되면서. 그래서 이게 굴곡이 심한 곳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철근이나 H빔 같은 거 지금 많이 설치되는 곳에 굴곡이 이렇게 심할 때 연결해서 쓸 수 있게 만들었던 제품이고요. 세 번째는 SW 프렉시블을 합니다. 피복이 두껍고 SF 프렉시블에 피복을 입힌 건데요. 굴곡은 딱딱해서 잘 휘지는 않는데 도로공사나 바닷가 쪽, 플랜트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GW 프렉시블을 회색깔로 입혀서 만들었어요. 에어컨 공사나 이럴 때 보면 색깔이 검정색 말고 회색깔을 찾는 그 공사업체들이 참 많았어요. 공사 시공을 하실 때 GW를 만들었어요. 근데 일반 방수처럼 회색깔은 아니지만 차이점은 GW와 마찬가지로 우인서트를 쓰지만 색깔은 회색깔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GW 프렉시블 회색을 설명해 주셨는데 스펙은 똑같은데 겉에 피복만 회색으로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피복이 다, 스펙은 다 같아요. 다 같은 철판 두께와 피복 두께를 쓰고 있는데요. 피복 두께는 케이스 기준에 0.8mm를 해야 합니다. 다 같아요. 단지 색깔로. 그 시공사 측에서 색깔이 검은색이 부합하지가 않다. 색깔이 맞지가 않다. 그래서 회색깔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KSC842 제품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SF 프렉시블하고 방수라고 하는 GW나 SW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방수, 비방수 이 차이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SF 프렉시블은 피복이 없어서 비방수 프렉시블이라고 얘기하는데요. KS 비방수 프렉시블. 근데 이제 휘임이 좋아요. 이렇게 좀 잘 늘어나고. 그래서 실내 공사를 할 때 휘임이 필요한 공사에 많이 쓰고 있고요. 알맹이로 쓰는 여 철심이 SF가 들어가 있는 게 SW 프렉시블인데요. 강점이 피복을 두껍게 입혀서 낙하물이나 위험요소에 보호를 잘하게 강도와 내구성이 튼튼하게 만든 게 SW 프렉시블. 아, 그러면 GW랑 SW 차이는 더 강도를 요하는 곳에는 SW를 쓰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SF나 GW, SW, 프렉시블마다 쓰이는 커넥터가 당연히 다르겠죠? 예, 물론 다 다릅니다. 먼저 비방수는 피스로 조이는 SF 커넥터 케이스가 있고요. 또 원터치로 이렇게 바로 꼽을 수 있는 원터치 SF 커넥터가 있습니다. 회색 방수주고 WF 프렉시블은 아연 방수 커넥터를 쓰는데 좌인서트 타입으로 금색깔 인서트를 쓰는 좌측으로 되어 있는 스틸 방수 커넥터라는 걸 쓰고요. GW는 아연 방수 커넥터. SW도 아연 방수 커넥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색깔을 새로 회색으로 만든 GW 회색깔 프렉시블은 아연 방수 커넥터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종 가요 전선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한가? 다시 가요. 다시 해요? 괜찮아요? Inmarket. 전기자재 온라인 쇼핑몰. 소량 주문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스마트폰에서 네이버에서 청계천 이마켓을 검색하세요. 청계천 인마켓.